안녕하세요. 7월 1일, 7월의 첫날입니다. 올 7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삶의 그 증거는 우리들 삶에 기쁨이 있는가 이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 보여지는,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순간적이죠. 또한 그러한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생긴 일이 계속 유지가 되어진다면 그 기쁨이 계속 변함없이 늘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어집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바람에 나는 겨, 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관성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세상에 기쁨을 두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기쁨을 아니면 사탄이 할수 있는 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쁨을 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정말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에 기쁨을 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나 사탄이 할수 있는 일, 예를 돈이라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사탄도 할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진다. 건강, 사탄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동이 되어지는 이걸까 저걸까 사탄일까 하나님일까 그렇게 혼동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죄, 거룩하게 하시는 일, 절대 이것은 사탄이 할수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한다는 거죠.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오직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기쁨을 산다는 겁니다. 곧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정말 죄로 벗어나서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태. 내 자녀가, 아내 남편이, 내 주위에서 정말 악하던, 그죄 가운데 살아가던, 또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유를 맛보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절대 내가 이뤄낼 수 없는, 죄송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경험 하게 되어지는 기쁨.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들도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 이것이 내 이름, 내 뜻을 위하여서 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것인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하여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기쁨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건적이죠.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뿌리를 뿌리게 되면 이 기쁨, 이것은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이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게으름 가운데서 하나 둘 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그 씨앗을 뿌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양보다도 이 씨앗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 열매를 거둘 것인데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큰 기쁨으로, 완전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씨앗이 나의 뜻으로, 나의 욕심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열망으로 뿌려져서 열매를 거둔다라면은 그 기쁨은 잠시, 어떤 잠깐의 기쁨? 마치 드라마를, 아니면 영화를, 아니면 뭐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잠깐의 기쁨, 승리의 기쁨, 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되어지겠죠. 이것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위하여, 기쁨의 순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쁨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열매로 기쁨을 가지는 그 삶은 정말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히 기뻐하며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씨앗을 뿌리며 오늘 살아가는데, 나는 잠깐의 기쁨을 위하여서,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면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만으로 좋은데,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시간, 내가 헛된 것들을 취하지 않고 바른 것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일인데, 이후에 또한 열매도,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도 주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게 되어져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